오늘은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목화 토금수 오행을 하게 되면 어차피 치료를 해야 되는 게 1, 5를 이제 다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치료일의 개념을 알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일을 이 7, 7자고 요 1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상적으로 얘기할 때 치료일 그러면 우리가 우리 생활에 쓰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 치료율의 개념을 알고 쓰시면 훨씬 편해요. 한자 공부할 때는 이거 필수입니다. 어차피 그리고 이 명령하는데 이건 물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 7자는 지금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십자에서요. 원래 1서부터 10까지 개념을 쭉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 7자만 하겠습니다. 10십자에서 가로와 세로 획이 완전히 교차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걸 10십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건 추후 설명하고 여기서 10십에서 약간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이걸 밑에를 이렇게 꺾어놨어요. 밑으로. 예. 가로, 세로축에서 이 세로축을 약간 10십에서 이렇게 꺾어놓은 모양을 보여줍니다. 예. 예서체에서 보면 나와. 예서체에서 보면요. 그래서 이거는 열이 아닌 일곱을 얘기하는데 그것까지 철학적인 부분은 나중에 하고 일단 7이 이렇게 꺾어져 있다고 하면 일곱이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자가 이게 밝을 요자인데 박다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박다의 개념은 의미가 없죠. 전혀. 일곱 개의 날짜가 밝은 의미가 없죠. 치료의 개념이. 그래서 여기서는 박다가 아니라 일월 일과 월, 그리고 1월과 5성을 얘기합니다. 다섯 개의 별을 얘기해요. 1월, 1월, 5성을 얘기해요. 5성을. 이렇게 합쳐서 일곱 개. 7일, 날짜, 하루하루 날짜를 일곱 개로 1월과 5성을 중심으로 나눈 게 이 요자입니다. 원래 밝을 요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고, 7일 할 때는 이걸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일곱 개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일자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것은 치료일이라고 얘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아, 근데 요거는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아, 이게 일월과 오행을 얘기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이게 치료일의 개념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일주일이니까 7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개념이 있다 감을 잡아놓으시고 7일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아는 게 뭐지? 일요일부터 하죠. 일. 일부터 알아요. 자, 이것은 지금 일, 일자는 이 태양의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해갖고 태양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한자가 처음에 나올 때 각걸 문자부터 그 다음 단계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나올 때 과정에서 예서에서도 이 글자를 생기면 원래 처음에 글자를 어떻게 생기냐면 각골문이라는 게 뭐예요? 뼈, 뼈에다가 글자를 생긴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 동그라미를 그리기 어려워. 라운드가 어렵습니다. 그 동그라미 그리기가 생기는데. 그리고 나서 막 대나무에다가 종이 이런 거 없을 때 대나무에다 글자를 새기는데 이걸 탱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네모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입구자도 동그랗게 되셨어요. 그런데 네모로 이제 나중에 예서체에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해는 이렇게 해일로 쓰지만 우리가 알기에 동그라미였는데 동그라미 표시할 수 없어서 이렇게 썼다 그래서 태양의 모양을 그냥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나오면 제가 한자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뭘 명사부터 한다 그랬죠. 명사.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부할 때 그러니까 해일 또는 하루 이렇게 개념을 잡고 있지만 이것이 합성자가 됐을 때 합성자가 될 때는 항상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박다. 박다는 개념. 그러니까 합성이 되면 박다는 개념이 거의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일만 아시지 마시고 해만 알지 마시고 박다는 개념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은 의미가 나요. 박다 그러다 무성하다 이런 뜻까지 나와요.
우리 그 생황묘 할 때요. 예, 12운송에 생황묘를 할 때 왕자가 거기 있습니다. 왕자가. 왕자도 실제로 보면 여기다가 이 임금 왕자를 쓰는데요. 사실은 임금 왕자는 아니에요, 이거는요.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 여기서도 이게 무성할 왕자입니다. 이 무성할 왕자 이게요. 무성하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것을 이 왕자가 원래 나중에 다시 하게 되는 글자입니다, 이거는. 갈치자에다가 흑도자가 합성된 글자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임금왕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기서도 밝다, 무성화되는 게 밝은 건 아니죠, 그죠? 해가 어떻게 이렇게 비치듯이 아주 그냥 이 제대로 막 올라온 모양이에요. 무성하게 올라온 모양을 이거 보여주고 있는데, 이래서 이걸 할 때, 이 치료를 할 때, 이 태양 부분을 반드시 밝다는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밝은 명자도 그렇지만, 밝은 명자 물론 해일자는 아니에요. 근데 합종되는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이거 합종된 글자를 다 보십시오. 대부분 다. 대부분 다 보면 명사로 안 와요. 동사로 옵니다. 합성되면. 대부분 다 박다로 와요. 박다. 이게 우리가 처음에 다룰 자를 쓸 때 이렇게 씁니다. 그냥 모르고 쓰는 분들은 그냥 붙여요. 근데 이건 원래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떨어뜨려야 됩니다. 원래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원래 글자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것 또는 이렇게 씁니다. 누여서. 누여서도 써요. 이렇게 약간 45도 정도, 각도를 45도 정도 누였어요. 이거 좀 이따 글자 설명을 하게 됐는데. 자, 달을, 월은 이게 띄워줘야 돼요, 여기를요.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되냐, 고기육자가 됩니다. 고기육자. 좌변에 올 때, 한자에 합성될 때 좌변에 오는 건 대부분이 고기육자예요. 100%는 아니고 한 97% 정도 되는데. 여기 고기육자는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갖고 이걸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딱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고기육자가 돼요. 근데 이거 떨어뜨리면, 물론 우리가 쓸 때 아무렇게 의미 없이 쓴다 하지만 합성될 때 이렇게 됐다는 거 아시고, 자존 찾으면 고기육자 확인되는 거 전부 붙어있습니다. 이건 떨어진 게 한 글자도 없어요. 이거는 결국 무슨 자입니까? 고기육자는 이거죠. 이게 고기육자인데, 이거는 괄했을 때나 몸이 올 때 이렇게 쓰는 거고, 좌변에 올 때, 좌측으로 올 때는 이걸 다 써요. 우리 그 간 같은 경우 보세요. 간신비 패신 그러잖아요. 오행에서. 그럴 때 간도 보면 간이 고기육자로 되어 있어요. 육체를 얘기합니다. 우리 육체. 이 육체 비유는 비할 때 비도 이 육자를 써요. 피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관계되는 건 전부 이걸 씁니다. 그래서 이거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다 들어드리겠는데,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어요, 이게. 이건 점점 찍는 거예요. 이거 붙이지 않는, 가운데 찍습니다. 이건 배주자예요, 배주자. 이걸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자 공부하실 때 되게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결국은 배주자를 얘기하는데요. 요거를 줄여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제 합성자가 될 때 왜 이게 되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그 명략 공부할 때 등나개갑이라고 있죠? 그 들어보셨죠? 등나개갑이라고. 등나개갑 할 때 그 등자가, 등나무 등자가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글자 중에, 이따가 제가 그 등나개갑은 그거하고 물숫자하고 합쳐져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하게 되는데, 숫자 할 때 되는데, 그때는 이걸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알고 쓰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요. 일단은 이렇게 있다는 걸 아시고요. 자, 보세요, 이제. 이제 그 다롤자도 이렇게 45도를 기울여서 이제 여기는 붙이진 않아요. 보통 이렇게 점점 찍더라고. 근데 요거를 달월로 썼을 때 언제 이걸 다롤 쓰냐? 요망하다, 바라다 그럴 때 바랄 망자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씁니다. 요 망할 망자를 쓰고, 그 다음에 요게 다롤자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고들정자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요게 다롤자라는 건 여기서는 45도를 누여준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외에는 특별하게 다롤자 이렇게 눕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나머지는 고기육자가 누여지게 했어요. 고기육자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자연할 때 그럴 연자 있죠. 그럴 연자 쓸 때 이게 고기육자입니다. 그럴 연자 쓸 때는 여기 개견자가 들어가죠. 이게 원래 개고기 연자예요. 개고기라 그럽니다. 그리고선 밑에 불화자를 써도 그럴 연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건 해설할 때 따로 해야 되지만 이럴 때 여기는 고기육자예요.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제사 제자 할 때도 고기육자고. 그래서 이게 45도 각도를 눕혀주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 이게 45도인지 뭔지 알 게 뭡니까? 그렇지만 한자는 45도 눕혔을 때 90도 하고 180도 회전시켰을 때 좌우로 회전시켰을 때 이 뜻이 반대되고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래야지만 한자 공부가 제대로 돼요. 이것을 아시면 아 이게 개고기 한자다. 개고기죠. 이걸 알고 아 불하는 이제 좀 이따 할 때 나오는 이 발에 쓰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 이 뜻도 해석이 됩니다. 자연 어차피 자연이라는 연자는 알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 배주자를 쓴 거예요. 이 배주자 쓰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 예, 조선일보 할 때 아침조자 아침조자 아침조자도 우리가 아침조자를 맨 처음에 해돌 간자를 쓰는데요. 이걸 쓰고요. 해돌 간자 원래 사람 인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해치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쓴 게 이거예요. 이게 조자입니다. 배가 이 바닷가로, 바다를 중심으로 볼까요? 바다, 뭐, 바다보다 강물을 봐도 돼요. 배가 이렇게 딱 떠있는 모양, 아침에 이렇게 떠있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이 모양을 이제 해석하면 다 나오는데, 이때도 이렇게 써줘야 돼요. 여기다 고기육자를 쓰거나 다롤자를 쓰면 이건 무조건 그 사람은 글자를 모르고 쓴 겁니다. 그 사람은 아침을 쓴 게 아니라, 모르고 쓰는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육자가 아니겠죠. 이런 거.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그, 이, 이거. 이거 좀 보셨을까요? 이 글자는 보셨을까요? 그럴 유자요. 유할 때 그럴 유자가 있어요. 요거. 여기서도 배줍니다. 배우, 그럴 유 또는 건널 유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내 첫자인데, 여기다가 배주잖아. 배가 이렇게 건너가는 모양을 보여줘요. 이런 겁니다. 이래서 이, 우리가 다롤자를 할 때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나중에 우리 용어 중에 아까 말한 진짜 오리지널 그 등락해가 할 때 난 그거 그 쓰시는 분들이 모르고 쓰시는 걸 내가 수없이 봐요. 강의할 때 아주 수없이 봅니다. 왜냐하면 글자를 알고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외운 겁니다. 그건 등나무 등 이렇게 외운 거예요. 그렇고 나면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가 등나무가 되는지. 자 그래서 요 우리 다롤을 할 때 요 세 가지 지금 보셨죠. 좀 이따가 다른 글자 물수자하고 합성될 때 그때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같이 하면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는 글자가 나와요. 그럼 이제 일, 월은 되셨죠. 다음 화입니다. 화. 물론 달이 오면 달이라는 명사에 동사가 되겠죠. 달은 뭐가 됩니까? 달도 밝긴 밝은데 햇빛처럼 밝은 것이 아니라 은은하게 밝은 거죠. 야간에 보는 밝음. 그래서 음의 견도 있긴 한데 예, 이거는 예, 그냥 아주 환한 게 아니라 약간 달빛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화예요. 자 이제 화 이 불화자가 이것도 예, 합성이 될 때 박다는 게 아주 많이 나와요. 박다 또는 뜨겁다. 근데 대개 박다가 많이 나옵니다. 박다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요게 발에 올 때 제가 알죠. 한자가 머리 몸, 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얘기할 때. 요 발의 밑에 올 때 개념이에요. 그때는 이게 또 불화할 때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발에 이렇게 아까 그럴 연자 쓸 때 이렇게 불화가 오죠. 그러고 나서 또 있습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오행에서
남쪽을 빨간색을 쓰죠. 적자를 쓰죠. 그럴 때 쓰는 글자입니다. 이게 이거죠. 이거요. 이게 나옵니다. 이게 붉은 적자라 그러잖아요. 붉은 적자 쓸 때 여기다가 이 흑도자를 써주는데요. 이거 흑도자가 아니에요. 큰 대자입니다. 큰 대자를 흑도자로 변형시킨 거. 이런 경우, 큰 대자는 변형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붉은 적자 쓸 때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 불을 얘기해요. 아주 큰 불? 그 얘기는 뭐냐? 불이 타면 어떻게 되면 빨갛죠. 그것이 붉은 적자예요. 큰 불을 얘기하는데 이게 불화자인지를 모르면 글자 자체 우리 오행 공부하면서도 모르고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알고 쓰자는 거죠. 큰 대장 설명했으니까 아시겠죠. 얼마나 큰 건지. 그와 같은 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세 글자는 요렇게 요거는 같은 글자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빛감자 할 때 빛감자 할 때 이것도 있어요.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빛감자 쓸 때 이것도 물론 변형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할 것이고 어차피 이런 형태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꾸 소자로 쓰려면 이 빛감자 쓸 때 이 위에 게 불화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자가 서체가 막 그 합성될 때 변형되는 게 많아서 이런 것까지 하면 한자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거는 알아둬야 돼. 세 개만큼만은.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불화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 이제 큰 불이라는 거 아셨으니까 자 됐죠? 이게 이렇게 써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외우는 거죠. 또욕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요. 그냥. 이건 불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불화자도 아니야, 이거는. 이건 큰 대자에다가 이게 이게 큰 대자를, 이게 큰 대자고요. 요 점, 여기 지우면 큰 대자가 됩니다. 이런 건 좀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만, 이것만 알고 계셔도 이건 나중에 일이고. 자, 근데 이것을 아셨으면 이제 불화자의 의미를 아셨겠죠. 세 가지 이제 어디 우리 한자에 쓸 때 이것만 알면 아 이거 저건 불화자 정확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화자가 들어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밝다, 뜨겁다 이렇게. 그렇게 개념을 합성자 때문에 합성자 때문에. 자 이제 화의 개념은 물론 화는 남쪽을 얘기하겠죠. 이제 다음에 수가 되는데 수자도 되게 중요한 글자예요. 근데 우리는 평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쓰는 형태로만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냥 물에 이 물 숫자는요 원래의 개념은 그냥 우리 먹는 물 이 정도가 아니에요. 계곡에서 물이 모입니다. 또랑에서 모이듯이 이렇게 하고 이제 저기 시냇물이 돼요. 그래갖고 이게 모여서 이제 하나의 천이 이루어져요. 천, 내천. 내천이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그것이 합성된 게 이 수가 되는 겁니다, 원래. 근데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행에서 북쪽에 있는 그 수의 개념을 커다란 물로 봐줘야 돼요. 그냥 이렇게 뚜루뚜루 오는 그런 샘물 말고요. 이건 대단한 모이는 큰 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박 도는 거죠. 시작이니까 보면. 그래서 이것이 수라는 개념을 정확히 잡아줘야 되고요. 이것이 명사는 물입니다. 근데 동사는 평평하다 이런 뜻이에요. 평평하다. 합성이 되면. 평평하다 또는 흐르다. 이 두 개를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합성이 되면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흐를 유자 같은 경우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흐르다, 평평하다. 그러니까 수평 뭐 이런 거 할 때 그 평평 또는 편평이라 그러는데 저는 좀 통상적으로 평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원래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모양은 변에 올 때, 자변에 올 때,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거 많이 보셨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장명을 할 때 사획으로 써줘야 됩니다. 이거하고 똑같이. 이게 사획이죠.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이것이 자변에 올 때 사획으로 써줘야 됩니다. 그냥 이제 물론 장명하신 분 알고는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게 사획이라고 알고 계세요. 그럼 한자 찾을 때 횟수 찾을 때 좋습니다. 이게 이제 물수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도 아까 불화자처럼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클 태자 아시죠? 클 태자. 클 태자 쓸 때 이렇게 쓰죠. 요 밑에 거 요겁니다. 요게 물수자예요. 그래서 이것이 물수자라는 걸 아시면, 그러니까 숫자가 세 개죠. 그러니까 변해올 때 숫자와 그 다음에 본체가 되는 숫자와 그 다음에 이 숫자. 이게 왜 아까 제가 그 등락해가 합할 때 그 얘기를 했냐면요, 그게 배주자하고 물수자가 합성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수자를 알았어요. 수의 개념도 알았고, 아, 물이 쫄래쫄래 흐르는 그런 물이 아니다. 졸졸졸 흐르는 건 아니다. 큰 물이다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 글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그 상태에서 동사가 됐을 때 평평하다 또는 흐르다의 개념이 온다고 하면 이제 합성될 때 여러분들이 뜻을 이렇게 외울 때 금방 외울 수가 있어요. 하나의 개념으로는 같지 않으면. 이제 자꾸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는 개념입니다, 지금. 자, 보세요. 아까 이 배주자, 다롤자에서 배주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배주자는 이렇게 쓴다 그랬습니다. 점점으로. 그리고 지금 물수자는 이런 형태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등나무 등자 할 때 이렇게 이제 제가 천천히 쓸게요. 여기서 등락에 갑할 때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쓰고 지금처럼 배주자를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씁니다. 이거 붙여주지 않아요. 절대로 붙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글자 쓰시는 분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등락해갑의 등자를 알고 있는지. 그러고 나서 여기에 이렇게 써요. 이게 원래 낮임자인데요. 짐이, 임금이, 짐이 그럴 때 있죠. 이게 원래 이렇게 빼면 낮임자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물수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이 풀초자를 빼버림, 위에 있는 풀초자를 뺀 밑에 있는 거면 물, 솟을 등자예요, 원래. 물이 솟아오를 등자입니다. 이게 빼면. 그래서 이 등나무의 모양을 잡으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글자가 배주자와 물수자가 합성되는 걸 아는 순간 글자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자 하나도 어려운 글자가 아니죠. 근데 모르니까 어려운 거죠. 갈등 그럴 때 이거 쓰는데요. 이제 이 글자를 정확히 안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까지 하면 해설을 다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 배주자 물수자 합성됐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등나무 등자라 그랬어요. 그다음 라 그러죠. 라 동굴 라자인데요. 이것도 이게 위에 있는 건 이게 풀초자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약자를 쓸 때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그냥 물론 저 초소로도 쓰시긴 하지만 저는 이런 거는 별로 변하진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자기들 쓸 때 쓰는 거고. 자, 이게 풀초자가 되는데 라자 그래. 라자가. 자, 라자도 마찬가지로 이 풀초자를 그대로 씁니다. 여기다 그대로. 이게 동굴 라자예요. 단댕이 동굴이라 그러는데 여기다가 이 위에 이 그물망자를 써요. 이게 눈목자 아니라 그물망자 여기서는요. 그리고 이게 등납니다. 이 라가 이 담쟁이 동굴이라는 게 을 있죠. 을. 을목할 때 거기 이렇게 담쟁이 놓고 올라가는 그 담쟁이를 얘기하거든요. 그 등나무가 등나무. 그래서 개갑 그럴 때 이 개자 쓸 때 이렇게 써주는데 이를 개자라 그래서 개 그리고 갑을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요. 자, 이제는 등을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설명하는데 이제 이것도 나중에. 근데 등하고 갑자 우리가 우리 명략에서 쓰는 등나 개갑을 쓸 때 알고 쓰시는 건 전혀 다른 나는 겁니다. 을이 어떻게 되는지
갑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부분을 보여줄 때 이 한자 뜻을 알고 이 글자를 쓰게 되면 전혀 달라요. 해석이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 치료를 하면서 특히 이건 제가 이 월 할 때 이게 배주자다. 그리고 밑엔 이건 물수자다. 이렇게 알면은 쉽다는 걸 보여요. 그래서 한자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기초만 되고 나면. 지금 이건 그냥 모르고요 하면 무대워, 이거요. 쓰기도 막 헷갈려. 뭔지도 몰라갖고. 자꾸 써서 연습해야 돼.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는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가면서 가게 되는, 배우게 되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지금 칠요일입니다, 칠요일. 자, 그래서 이제 수까지 됐어요. 다음에 이 목이죠. 우리가 목을 편하게 씁니다. 붙여줘도 쓰고 떨어뜨려도 쓰고요. 열십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 각걸 문자나 예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이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제가 굳이 이 전서하고 그 예서체를 써드리냐면 이유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한 일자는 없죠. 근데 이제 이거 나중에 서체 바뀌면서 오는 건데 잘 보세요. 이게 줄기에 줄기. 그죠? 나무 줄기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게 뿌리입니다. 밑에 있는 게 땅 속에 있는 나무 뿌리를 얘기하고 여기에 가지가 이렇게 퍼져 있는 모양을 보여줘요. 이게 나무 목자의 원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나무 목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쌀밑자 이런 거하고 전혀 달라요.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쌀밑자의 개념은. 이거는 그냥 해석 자체가 다른지고, 그리고 모양 자체도 달라요. 그래서 이 나무목을 왜, 이것이 나무목, 그럼 나무가 이제 명사입니다. 혹시 동사가 됐을 때 뭐가 될 것 같아요? 나무가. 추측으로 한번 가보세요. 상상으로. 나무는 뭐 잎처럼 말하다 이런 걸 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나무가 오면 자연이잖아요. 자연의 나무는 순박하다, 순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나무가 오면 그냥 그야말로 나무 깎지 않은 상태의 나무를 보여준 거예요. 이건요.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나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기 이 성박할 때 순박할 박자 이래서 오는 거예요. 여기다 나무목자에 우리 박씨할 때 쓰잖아요. 이게 순박하다는 의미가 나무 자체가 자연에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합성이 될 때는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그러니까 순박하다는 의미를 갖고 이렇게 합성을 시키면 많은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냥 나무 목을 외웠으니까 뭐, 글자 외운 거죠, 뭐. 나중에 이제 그, 더위 잡을 반자가 있는데요, 그거 할 때, 글자 해석하면 거기서는 이제 나무의 개념이 정확히 나와요. 그러니까 반한쌀 그럴 때 그 반자가 이 숯불 임자에다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더위 잡을 반자인데 거기에 이제 개념을 잡을 때 숯불 임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왜 더위 잡을 반자가 나서 반한쌀이 나오는지 그때 반자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기초부터 되고 나면 나중에 다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그러면 일단 나무다. 그러고 나서 순박하다. 요거까지 말하죠. 나무 목자는. 근데 모양은 뿌리하고 줄기하고 뿌리하고 위에 가지다. 이런 개념으로 잡아주시고 나무 목자 쓰실 때 막 쓰지만 이거구나 하고 알고 쓰시면 전혀 다를 겁니다. 자연 상태의 나무, 자연이다, 순박하다 이런 개념. 그래서 나무 목자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글자 사실 금자예요. 이것은 이 오행에서도 사실 그 마무리 단계 결실 맺는 단계로 가는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 금이 왜 결실을 맺는 단계로 가는지요. 글자에 나와 있습니다. 요건 제가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 전에 했던 부분까지 다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뭘 집자를 썼던 이유가 있어요. 자, 세 금자를 쓸 때 반드시 이렇게 써 주셔야 됩니다. 입자로. 처음에 제가 뭘 집자를 얘기해 준 이유가 그래서 있어요. 더 중요한 글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잘 보세요. 여기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흑토자죠? 그리고 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세금의 개념으로 가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두 가지로 통상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것을 합성자로 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재금자하고요, 이재금자하고 흑토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 이렇게 금속을 나타내는 이렇게 합성이 됐다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여기서 이 금자 대신에 이 미칠 이칠 급자가 나와요. 급자가 나오는데요. 천천히 써드려야겠다. 이게 급자거든요. 이를 급자예요. 이 급자는 오른손 우자에다 사람 자 쓰는 건데요. 이것과 합성된 걸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로 해석하면 금자로 할 때 이 모을 집자와 그 다음에 이 급으로 하면 원래 모을 급자도 합자라는 거로 이거에서 핵줄임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해석상의 문제고. 자, 보십시오. 이게 실제의 개념이 있는데요. 이재금자라는 거는 지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 흑토자가 개념을 했잖아요. 흑토자 할 때 이 지중에서 지표로 뚫고 올라오다 그랬죠. 그게 흙이라 그랬어요. 이게 올라오는 과정이 오래됐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광물이라는 것은 뭐 수억 년, 수조, 수백 년 됐을 거예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모여서 나온 이 광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점점 여기서는 금이라 그러지만 금만 있는 게 아니야. 이 금의 개념은 어떤 금이, 금은 금인지 어떤 금,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무쇠가 될 수도 있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모아진 흙 속에 있는 광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금이에요. 근데 그걸 생각 못하면 그냥 세금이에요. 세금. 그리고 성으로 얘기할 때 우리 김씨라 그래요. 김가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겁니다. 김가는. 그래서 김은 한자에서 518자 중에서 음 중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글자 하나요. 김자 뭐 다른 거 있으면 저한테 대보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 금의 개념이 과거에서부터 자, 흑토의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오랜 세월, 물론 이렇게 도는 과정도 있겠지만 오랜 세월 모아진 그러한 광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금이니까, 금은요 사실은 이 오행에서 되게 어려운 글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개념을 알아버리면 이 우리가 이 명리학 공부하는 데 엄청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 이 금이 중요한지 이 글자 속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단 금은 해석할 때요 이렇게 물론 명사하고 동사 개념도 오겠지만 금을 해석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두셔야 됩니다. 금은 금인데 어떤 금이냐? 쓸데없는 금이냐? 무쇠 같은 경우, 아니 무슨 녹슨 금, 쇠, 그것도 금은 금이죠. 근데 아주 최고의 금, 다이아몬드, 기타 금속들 있죠. 우리 귀중품들. 그래서 이 금을 쓰는데요, 특히 사람 이름을 쓸 때 잘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금이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뭐 주석 석자를 써요. 주석이 뭔지도 몰라요. 주석을 설명해 줘야 되고 막 이러는데 거기다 이 금자에 들어간 합성자 글자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해석은 뭐냐? 금은 금인데 어떤 금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주석은 쉬운 금이에요. 이게 쉬울 이자 바꿀 역자인데요. 주석은 이렇게 납땜 같은 거 할 때 그거 녹이는 게 그게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붙이면 녹죠. 액체로 바뀌죠. 굳히면 딱딱 굳어져요. 그래서 금은 어떤 주석은 불을 하면 쉽게 녹아요. 그러다가 다시 고체로 됩니다. 그러한 것을 주석이 해석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 금자를 해석을 하실 때 금은 금인데 어떤 금이냐. 그래서 사람 이름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갖고 있어도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이 금에 대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와온 어떤 귀중한 금이냐에 따라서 자기 이름이 어떻다는 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오행에서의 금의 개념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치유를 할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금이라고 생각해요. 해설도 좀 어려워요. 사실 이거 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오늘은 제가 간략하게 하느라고 이 정도로 하는 거니까 다음에 또 어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제 금에 대한 걸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모양도 보여주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금? 그러면 금은 금인데 어떤 금이냐 그랬어요. 녹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해. 어떤 금이냐. 그리고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그 토입니다. 이제는 이 토의 얘기는 뭐 몇 번 했으니까 이제 아실 텐데 다시 한번 그 이 토가 왜 중요한지 제가 지중, 지표, 뚫타 이런 개념을 넣었지만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지중에서 지표를 생명체가 뚫고 나오다. 생명체가 났다. 이런 개념을 하지만 실제로 이건 토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대. 가장 중요한 바탕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토가 들어갔다는 게 합성이 됐을 때 보면 합성 됐을 때. 합성이 됐을 때 그냥 흑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전혀 그런 뜻이. 그리고 흙이라는 단순한 개념을 떠나서 흙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자연의 이 지구에 우리 땅덩어리에 있는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석해줘야 돼요. 그게 흑토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명략에 되게 중요한 글자죠. 이 토를 개념을 이해 못하고 어떻게 하겠어. 근데 글자 자체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흑토의 개념.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을 볼 때는 어머니를 통해서 낳죠. 동물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동물이니까. 다른 기타 곤충부터 시작해서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세요. 그것을 나타내는 게 흑토예요. 곤충뿐만 아니라 뭐 나물, 기타 이러한 이 책상 있는 이 사물 자체도 이것도 개념을 잘 보시면 흑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생명체가 다 있거든요. 그게 바로 흑토의 개념입니다. 전체를 보는. 그래서 이 흑토를 이렇게 쓸 때는 우리가 쉽게 쓰지만 1단계는 지중에서 지표를 뚫고 나오다 그런 생명체다 하지만 그 우리가 명략을 하면서 전체를 볼 때는 이거는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죠. 뭐. 철학적으로도 있고 이렇게 유형도 있고 무형도 있어요. 유형은 그냥 뭐 개가 강아지를 낳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인간이 자식을 낳다 이렇게도 해도 되겠지만 그건 말고 이게 형이상학적으로 간다 그러면 그건 다음 단계입니다. 철학적인 개념으로 갈 때 이 흑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글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지중지표 이 정도밖에 안 하지만 이제 이것을 그 철학을 갖고 개념을 갖고 보게 되면 그때는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수에서 수학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흑토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상당히 자기가 공부하는데 그리고 이것은 아까처럼 이렇게 큰 대자가 막 변형돼요. 큰 대자로. 큰 대자가 이거로도. 그리고 막 변형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줄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만큼 또 중요한 글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치료를 하면서, 물론 다음에 제가 이제 간지, 천지에서 천간 지지할 때 간지, 어차피 이 천간 지지를 이제 글자를 다 22자를 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다음에는 제가 그 방패 간자와 이 가지 지자 이것을 간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22자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